온갖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지내왔던 나의 가수 생활. 처음 나는 노래에 대한 열정만으로 내 나이 18살에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. 서울에 일가친척 하나 없는 외톨박이. 그러나 나는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만큼이나 동정이 싫었다. 한 조각 눈물 젖은 빵을 얻기 위해 난 온갖 고생을 해야만 했다. 그러나 아무리 몸이 고대도 노래를 하고 싶다는 욕망은 내 가슴속에서 강렬하게 타올랐다.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던 그때 그 호텔 클럽에서 난 그녀를 처음 만났다.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걸어온 것처럼 하늘에 서둘러온 초겨울 새벽녘 꼬울에 여자 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날 난 큐피트의 화살을 맞아버렸다. 그날 돌아간 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일주일이 걸렸다. 그 후 난 그녀의 도움으로 가수 수업을 시작했다. 그리고 마침내 가수 데뷔.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야. 그 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의 외길을 걸어왔다. 그러나 나는 한 여인의 사랑을 잃었다. 알기에는 우린
지금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.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지난 날을 다시 돌이키려 해도 이젠 모든 게 허사가 되고 말았다.